안녕하세요, 떡볶이입니다. 여러분, 인천의 떡볶이 맛집 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생각나시나요?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집이 바로 남동공단 떡볶이인데요. 그 이유가 이 집이 다른 떡볶이 집들보다 특출나게 맛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업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와 또 흔한 듯 절대 흔하지 않은 독특한 떡볶이 맛까지 임팩트가 매우 강하게 남는 떡볶이 집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 집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건 약 2년 전쯤인데 그 이후로 몇몇 업데이트된 점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 집 리뷰를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은 어떤 모습인지 최신 근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. 제가 이 집을 몇 달 전에 주말 중에 방문했을 때 웨이팅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길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평일 점심 피크타임이 지난 2시 반경에 방문해봤는데 역시나 웨이팅은 필수였습니다. 아 그리고 예전에는 웨이팅할 때 이렇게 번호카드를 썼는데 최근에는 최신식 웨이팅 기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전화번호를 입력 후에 미리 메뉴까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대기 순서는 10번째였고요. 입장번호가 74번인 걸로 봐 평일 점심까지도 웨이팅에 70팀 이상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진 않더라고요. 최소 30-40분 정도는 예상했는데 약 10여 분 정도 기다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내 대기 순서가 첫 번째가 되었을 때 카톡으로 알림이 오는데 2-3분 내로 거의 바로 입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으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가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알림 받자마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 가게 내부로 들어갔더니 테이블에 미리 주문했던 음식들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곧장 먹을 수 있었어요. 저는 먼저 떡볶이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. 먹자마자 익숙한 맛의 진한 소고기 감칠맛과 이 집 특유의 독특한 풍미가 미각을 세게 자극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 떡볶이 색을 보시면 흐리멍덩하니 보기에는 맛이 약할 것 같지만 막상 먹어보면 꽤나 자극적이고 톡 쏘는 매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맵기는 신라면 이상이라서 맵니니 분들에게 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집의 트레이드마크인 길쭉한 밀떡도 한입 먹어봤는데요. 매끈하고 쫄깃한 식감에 밀떡 특유의 맛이 잘 살아있고 양념도 잘 배어있어서 국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떡과 함께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과 식감이 더욱 풍성하고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오면 떡볶이와 함께 무조건 시켜먹는 조합이 바로 쫄면과 김밥인데요. 최근에는 웨이팅 때문에 거의 떡볶이만 포장해 가서 먹었기 때문에 간만에 먹는 쫄면과 김밥 조합이 너무너무 기대되더라고요. 양념은 달콤새콤하고 면발은 쫄깃탱글하니 딱 베이직한 쫄면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떡볶이 먹다가 입맛이 텁텁해질 때쯤 한입 먹어주면 프레시하게 먹기 제격이에요. 그리고 김밥은 딱 기본 재료만 들어가서 단순한 맛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 투박한 매력 덕분에 떡볶이에 곁들여 먹어도 쫄면에 곁들여 먹어도 무난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. 그리고 남동공단 떡볶이를 더 맛있게 먹는 팁을 드리자면 이 집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라볶이나 쫄볶이 말고 무조건 기본 떡볶이로 먼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면사리가 들어가면 면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원래 떡볶이 맛이 좀 흐리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떡볶이에 삶은 계란은 필수로 추가하셔야 됩니다. 이 집 특유의 달콤 짭짤한 양념 맛이 고소한 계란과 더해졌을 때 다른 떡볶이와는 다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솔직히 저는 배만 덜 불렀어도 계란 1인분 더 추가해서 양념까지 다 긁어먹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은 조리전 상태의 떡볶이도 3인분씩 5,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. 저는 평소에는 웨이팅이 힘들어서 줄곧 이렇게 비조리 상태로 포장해 먹기도 합니다. 이번에도 3인분 포장했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집에서 조리해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집 떡볶이는 인천의 대표 떡볶이 맛집으로 손꼽히는 집이지만 호불호는 꽤 많이 나뉘는 편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진한 소고기 감칠맛과 특유의 풍미가 누구에게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평범하게 혹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 진한 소고기 감칠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의 입맛에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가볍고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맛에는 불호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음식 맛이라는 게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맛있다고 해서 자신의 입맛에도 무조건 맛있을 수는 없겠죠. 그러니 평소 자신의 입맛을 잘 파악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 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 남동공단 떡볶이집 최신 근황과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